옷, 예, 이런 분들에게 예, 권합니다. 첫 번째, 예, 뭔가 좀 통과하려고 하는데 예, 힘들어 보여요. 지금 예. 혈관 같은데요? 혈관이. 아, 그런가 네. 봐요. 혈관 아.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예, 네. 도움이 돼요. 네. 저거는 지금 정말 그 발효식품을 먹인 그러니까 식초에다가 그러니까 무독화 옷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어요. 그 식초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. 보통 체중 감소 효과가 발효식초를 먹인 쥐에서 보통 5 내지 6% 감소 효과가 더 있었고요. 그러면 체중 감소가 되려면 그만큼 지방이 배변으로 많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배변, 분변에 함유된 지방 함량이 훨씬 더 73 내지 한 90% 정도 이 발효식초를 먹인 쥐에서 높았고요. 그다음에 고지혈증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은 발효 옷을 먹인 그 발효 옷으로 제조된 식초를 가지고 실험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식초가 우리가 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에 굉장히 좋다는 효과는 이미 밝혀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효 옷을 넣은 식초를 하니까 그 효과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. 그만큼 우리 몸에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발효 식초를 그러니까 발효 옷 식초를 드시면 효과적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. 옷이 왠지 좀 가까이 하긴 뭔 당신 같았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또 이걸 발효를 하니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당신이 아, 그렇죠. 됐다. 아, 굉장히 표현을 너무 쉽게 잘해주셨는데. 좋네요. 네,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옷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. 옷 자체가 체온을 높여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. 그리고 어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 이 어혈은 혈관 자체에 뭉친 피가 있는 것인데요. 이 뭉친 피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옷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래서 그 뭉친 피를 제거해서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이죠. 따라서 몸이 좀 차신다든지 손발이 좀 냉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또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한테도 피로를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요.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암세포 같아요. 암이 걱정되는 사람에게도 옷이 좋습니까? 근데 이거는 이제 임상 연구까지는 아니고요. 일반 세포 실험 수준이 아직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많은 걸 임상으로 하기는 아직은 이제 힘이 든 단계이기 때문에 네. 세포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암 종류별로 세포 실험을 했어요. 근데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위암 같은 효과에 이 옷을 처리한 그런 세포에서 훨씬 더 항암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좋은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암 세포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신생 혈관 억제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억제를 시켜주는 거 뭐냐면 암세포 중에서는 1 내지 2 제곱미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세포에서는 혈관이 필요 없지만 그보다 큰 세포에 때는 혈관이 있어야 암세포가 자라잖아요. 그러니까 그 혈관을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가 밝혀진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 우리 사람한테까지도 효과가 굉장히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세포 실험 단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